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연중 제8주간 목요일입니다.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베드로 1서 2장 2절에서 5절,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된 결의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이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감사하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하며 그분 앞들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 찬미하여라.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르티메오의 눈을 치유하시는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티메오는 태어날 때서부터 앞을 못 본 것이 아니라 후천적 영향으로 시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시력을 잃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시력을 잃고 난 후 상상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시력만 잃은 것이 아니라 직업도 잃고 친구도 잃고 가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절망 속에 살던 그에게 봄날의 미풍처럼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기에 듣는 것에 감각을 더 집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하는 이야기에 귀를 집중한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과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아마 바르티메오는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근처를 지나가신다면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며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었지만 신앙의 눈과 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하였지만 마음속에 오로지 예수님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바르티메오는 신앙의 눈과 귀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메시아시라고 고백합니다. 바르티메오의 확고하고 의심 없는 고백은 주변 사람들의 위협이나 꾸짖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따라 나섬이고 그분을 따라 나섬은 그분의 제자됨을 의미합니다. 저희 한국 외방선교회가 파견된 대부분의 지역은 사제의 부족으로 한 명의 사제가 본당과 다수의 공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더 많은 사제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선교성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신부들은 본당과 공소를 오가며 교우들의 성사 생활뿐만 아니라 가끔 교우분들의 민원들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휴가 나온 동료 사제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라는 달라도 교우분들의 신앙생활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공소는 사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교우분들이 모여서 묵주기도도 하고 성가 연습도 하며 사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공소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미사에 참례하기에 모였다가 교우분들이 서로 오랜만에 만났기에 담소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가끔 미사를 드리기 전부터 술도 한 잔씩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사제가 도착하면 후다닥 거하게 벌어졌던 술판을 치우고 목이 말라서 딱 한 잔만 했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술상을 치우고 미사에 참례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미사가 끝나고 제의를 미쳐 갈아입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술상 차리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 미사를 드리러 오셨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소는 미사보다는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 혹은 사제가 가져오는 약품이나 우편물들을 더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우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신부가 좋습니까? 아니면 우편 배달부가 좋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든 분들이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당신들의 일상 삶을 잠시 멈추고 오시니 다행이긴 합니다. 이처럼 사는 지역은 달라도 신앙생활의 모습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바르티메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도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해치우는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르티메오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여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갈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완수하시고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선택된 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티메오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빛 속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도록 노력합시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하느님께 봉헌할 예물을 마련해 주시고 이 예물을 저희 정성으로 받아주시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제사를 저희 공로로 여기시고 더 많은 상급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의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삶과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자비를 간청하오니 현세에서 저희를 길러주는 이 성사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